안녕하세요. 엄지댄스 TV의 김설아. 여기 두 분은 나성입니다. 우리 네, 엄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번 이 토크를, 오늘의 영상을 책임지고 한번 토크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을 모신 이유와 우리 원장님이 또 토크에 리드 당하는 모습과 이런 것들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마이크를 원장님이 잡으면 저를 앉아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뺏었습니다. 한번 해보고 보도록 할게요. 아, 좋아요. 네네. 날 잡았어요. 잡았어요. 예. 자, 오늘 우리 귀하신 우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아, 예. 선생님이.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께 궁금한 것도 많고, 네, 또 여쭤볼 거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래갖고 어렵게 섭외를 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를 좀, 선생님 모셨으니까 뭐를 좀 하나 배워야 돼.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거 아니면 우리가 궁금했던 거, 네, 또 원장님도 원장님이긴 하지만 또 우리 선생님이시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선생님한테 궁금했던 거, 네, 저도 또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를 한번 여쭤보고, 네, 우리 선생님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대답해 주시면, 네, 우리 또 새겨 듣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거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승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승님은 이제 듣고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팩트가, 네, 저한테 질문을 그래서 해주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네, 우리, 네, 원장님이, 네, 우리 선생님한테, 네, 저 요런 거 궁금했어요. 요거 좀 알려주세요. 요런 거 하나만 딱 물어보세요. 하나만. 네. 저도 물어봐야 되니까. 아, 그럴까요? 그러면, 네, 도움을 청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뭐 동영상이 교육적으로 저희 스승님의 이제 많은 노하우를 풍성하게 보따리를 좀 풀어주십사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셨어요. 그 팩트가 뭐냐면, 설아 원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팩트 하나. 네. 자, 삼각 스텝, 자, 웍 스텝, 네, 그 다음에 예, 싱글 스텝이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요 부분을, 물론 제가 이제 설아 원장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오늘 스승님한테 정확하게, 그렇죠, 배움을 갖고자 이 자리에, 네, 저 스승님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스승님 한번, 예, 오늘 좋은 영상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네, 베이직을 하는데 싱글 스텝, 네, 그 다음에 워킹 스텝, 네, 그 다음에 이제 차후에 이제 거기에 이제 간지 있게 이제 차차차 스텝이라든지 트리플 스텝, 네, 이제, 네, 그걸, 네, 갖다 이제 공부를 할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그게 궁금했어요? 예, 그거보다 또 한 가지, 예, 예, 처음 이제 입문하신 분들 요즘 또 많이 생겼어요. 아, 그럼요. 예, 예. 예, 이제 많이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그렇죠, 스승님, 예, 모셨습니다. 아, 예. 아, 우리 원장님은 그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네, 배우고, 네, 싶어서 모신 거구나 알고, 네, 있지만 정확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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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럼요, 저는, 네, 또, 네, 그냥 딱딱하게 말고 저는 솔직히 그냥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 모든, 이제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남성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어쨌든 리드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술이 많아요. 그죠? 이것도 넣었다 저것도 넣었다. 근데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왔다 갔다 돌고, 반대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거 외에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지나는 스텝, 그리고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쁘게 똑같은 스텝을 하더라도 남들과 좀 차별화되게 할 수 있는지 요것도 좀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네, 두 쌤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제가 갑자기 왔습니다. 갑자기 왔으니까 저도 뭐 사상 초유의 그냥 이런 토크에는 전혀 뭐 이런 데는 뭐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성향이 좀 안 맞는 성향인데, 자, 오늘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를 했으니까, 이랬든 저랬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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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자리를 했으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생활 체육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지금 이제 막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 간의 공유 차원에서 알고 있는 것도 서로 공부를 해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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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게끔, 네, 그러면 오늘의 아까 그 우리 엄지쌤이 말씀하셨던
찍는 스텝이 네. 무엇이고 네. 걷는 스텝이 무엇이고 요렇게 요런 타이밍에서는 요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요렇게 편안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냥 편안하게 한번 네, 네. 공부를 한번 네. 시작 한번 네.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교육용으로 영상 띄우러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스타트 예. 하십시다. 예. 자, 토크에 이어서 선생님 이제 바로 일단은 오늘 입문자로 있으니까요. 삼각 스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막 삼각 스텝 썼고 지금 막 일자 스텝이라고 막 구분을 주는데 삼각 스텝이 과연 뭐냐 일단 그거부터 먼저 선생님께 돌아온다고 하고 영상 한번 찍어주시고 네, 예. 삼각 스텝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이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왜 지금은 전부 딜레이 되는 것이 이제 걷는 스텝, 워킹 스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 시작하시는 여성분들도 실질적으로 레슨을 갔다가 어디 가가지고 만약에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찍는 스텝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걷는 스텝으로 바로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오늘 주된 내용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찍는 스텝과 워킹 스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주점적으로 이제 교육을 할 건데요. 거기에 이제 착안점을 두시고 아 내가 처음에 배울 땐 요렇게 요렇게 배웠는데 아 요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요런 차원에서 조금 자신의 이제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를 조금 이렇게 업데이트 하시기 네.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니까 네. 오늘은 그러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네이티브분 오늘 중점적인 거는 네. 여성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 둘 빠지는 동작은 처음에 카운터를 갖다가 여러분들 편안하기 위해서 그냥 티칭 카운터를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걸 갖다 예비볼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알고 넘어가실 거는 지금 지도하고 있는 이 지금 교육하고 있는 그 내용만 상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처음에도 시작하실 때 이제 발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빠지는 동작이 하나 둘 이렇게 찍는 스텝으로 아마 처음에 시작들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패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삼각 스텝이라는 것은 걷는 스텝과 삼각 스텝 두 가지를 갖다가 병행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아마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삼각 스텝부터 한번 해볼게요. 걷는 스텝 이전에 삼각 스텝 과거에는 삼각 스텝으로 춤을 췄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걷는 스텝으로 지금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시라는 차원에서 이제 삼각 스텝을 갖다가 여자분들도 어떻게 찍느냐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삼각 스텝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요건 이제 기본 베이직의 삼각 스텝이에요. 이제 추후에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찍는 스텝도 다 요렇게 해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 스텝 좀 전에 했죠. 자 요번에는 그냥 걷는 스텝으로 한번 할게요. 우리 설아 부원장님이 평소에 하는 식으로 그냥 걷는 스텝으로 하세요. 네. 자 준비 시작. 하나 더 걸으세요.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찍는 스텝을 하고 계시는데 금방 숙지가 됐기 때문에 이건 찍는 스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설아 원장님이 찍는 스텝을 하느냐 지금 전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기술이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갔는데 음악은 지금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음악은 흐르고 있는데 스텝을 안 받고서 멍하니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육박이라는 틀 안에서 음악을 맞춰가지고 기본 베이직을 하는 겁니다. 자 걷는 스텝을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지금은 이제 우리 설아 원장이, 아, 부원장님이 계속 지금 찍는 스텝을 했어요. 찍는 스텝을 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볼까요? 왔다 갔다 한번 해보면은, 걷는 스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걸어보세요.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죠? 찍는 스텝과 걷는 스텝. 두 가지를 갖다가 레이디 입장에서도 조금 숙지만 해주시면은 좀 스텝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또 재미가 좀 더해지지 않을까. 요걸 갖다가 변환을 줘가지고 하면은 좀 그래도 그보다도 전보다도 아마 좀 재미를 느끼고 아마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각 스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삼각 스텝이에요. 삼각 스텝. 자, 여기에서 요렇게 한번 서볼까요? 여자 레이디가 다리가 보이게끔. 자, 이렇게 섰을 때는 지금 오른발이 지금 여자분이 하나가 빠지는 동작이 보일 거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빠지죠? 오른발이 하나가 되잖아요. 기존에 그냥 편안하게들 그냥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계속 걷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삼각시대 기본 베이직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실전에서 계속 딜레이로 계속 기술을 놓고서 계속 하다가 보면은 사실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아,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좀 쉬어서 기본을 이렇게 리듬을 갖다가 즐기고 좀 쉬어간다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딜레이를 하고서 돌리고서 막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잠깐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각 스텝을 했어요. 지금. 자, 그러므로 엄지샘이 평상시에 하던 식으로 계속 딜레이를 계속 하다가 여기에서 삼각 스텝으로 쉬어가는 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엄지 선생님 한번. 알겠습니다. 자, 그냥 편안하게 평소에 하던 식으로 그냥 딜레이를 하세요. 딜레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기본 베이지. 잠깐 우리 쉬어갑시다. 음악 좀 즐겨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본인이 카운터를 넣으시고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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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네, 아유, 잘했어요. 네, 네, 잘했어요. 이거는 이제 서로 간에 또 참고적으로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뭐냐면은 찍는 스텝을 하시든 걷는 스텝을 하시든 그거는 무관합니다. 그게 뭐 맞는다 안 맞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 댄스를 할 때 춤을 갖다가 추실 때 이것이 맞다가 아니에요. 요렇게도 변환해가지고 요렇게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삼각 스텝입니다. 여자분이 지금 하나둘이 빠져요. 레이디가. 남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둘이 빠질 때 왼발부터 빠집니다. 선행할 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렇게 삼각 스텝이 빠지는 겁니다.